코요태 멤버이자 방송인인 신지가 최근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지는 내년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을 밝혔는데요.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한 신지, 김종민, 빽가는 신지가 앨범 준비 중 김종민과 빽가에게 우리의 마지막 앨범일지도 모른다며 내년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의 갑작스러운 결혼 계획과 출산 계획 발표 뒤에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민은 걱정을 했지만 신지도 결혼 정년기를 넘긴 나이여서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지는 간헐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눈이 높고 바쁜 스케줄 때문에 결혼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지와 김종민의 결혼을 연수건 사업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지가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결혼 상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는 연애할 때 모든 걸 다 바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성격상 무언가에 빠지면 일이나 연애 모두에 올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연애가 끝나도 후회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지의 결혼 상대는 누구일까요? 신지는 최근 농구선수 유병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L에 나오는 개그맨 유병재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동명이인이라 다른 유병재였습니다. 네이버 인물 정보에 따르면 농구선수라고 합니다. 신지와 유병재는 모임에서 처음 만나 처음에는 편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유병재 선수는 신지보다 3살 연하지만 그의 자상함과 예의 바름에 신지가 끌렸다고 합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유병재는 매우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재 선수의 키가 193cm라서 그는 마치 큰 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도 잘하고 외모도 멋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유병재는 시즌을 압도했고 신지는 코요태 앨범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신지와 유병재 선수의 열애설이 기사화되며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쳤고 벌써부터 애칭이 여보, 마누라라고 불려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신지는 바쁜 와중에도 남자친구와의 통화가 삶의 오아시스라고 밝혀 솔로들의 눈총과 커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였고 열애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프로선수로서의 생활에 지장이 많다며 녹화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형제 선수의 팬들 사이에서 열애설이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커플링을 보고 이를 알아챘다고 하는데 사진 한 장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정말 팬심이 대단하네요. 어쨌든 연예인들도 사람인데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니고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병재와 신지는 교제를 시작한 후 그해 9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결별했다가 다시 만났지만 결국 다시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지는 앞서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라고 밝혀 결혼설이 돌기도 했지만 소속사는 성격 차이로 인해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있어 신중하게 생각할 나이인데 결별이라니 좀 안타까웠습니다. 신지는 가수 활동에 집중하던 시기에 한때 신지와 김종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김종민은 유튜브에서 이 소문이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소문이 심각하다며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김종민과 신지가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았고 동영상에서는 김종민의 어머니 암투병까지 끌어와 결혼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수근은 결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신지와 김종민은 단호하게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MC 송은이가 김종민에게 10년째 비밀 연애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김종민은 나는 모른다. 유튜브에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이냐고 연락이 많이 왔다고 답했습니다. 신지는 나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신지는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귀여운 외모로 중년 남성 팬들이 많지만 DJ DOC의 이하늘에게 무시를 당했고 이후 무대에서도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 둘이서 여자 하나를 놓고 뭐 하는 짓인지 참 찌질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신지는 무대 공포증까지 생겼던 경험을 고백했는데 과연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지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김구라와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김구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하늘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하늘이 없어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신지와 백가, 종민이가 들어왔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라에게 오늘 프로젝트가 있으니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죠. 그 계획은 코요태가 무대에 설 때 김구라가 데려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에이 오라는 야유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구라와 이하늘은 무대 구석에 숨어 있었고 코요태가 무대에 등장하자 곧바로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김구라는 야 인사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고 이하늘은 형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코요태가 무대에 섰고 김구라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후배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요태가 무대에 올랐을 때 김구라가 부른 동생들 약 30명이 야유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김구라의 폭로를 들은 이하늘은 이에 대해 변명하며 선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심했고 김구라 형과 함께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MC들의 반응이었는데 이하늘에게 폭력보다 오히려 귀엽다며 비폭력주의의 대표자 간디 수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코요태의 신지가 말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신지에 따르면 대구에서 케이블 방송 공개 방송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오프닝 무대에서 비를 쫄딱 맞고 인천에 있는 다른 무대로 이동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정신없이 대기실을 지나 바로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시 너무 바빠서 DJ DOC 오빠들이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대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김종민 씨가 저한테 하늘이 형 계셨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며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까 못 뵀어요 라고 사과했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공연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저희는 무대에 올랐어요. 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무대에서 막 울먹울먹하니까 김종민 씨가 일단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울지 말고 공연은 잘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연을 끝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김구라 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야, 저것들은 날로 돈을 버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욕하시던 그분이 또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무대 올라가서 다섯 곡 부르고 날로 돈을 벌어 간다고 당시에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에서 신지에게 돼지 같다고 욕을 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하늘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의 결혼 발표 당시 신지와의 군기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악플이 쏟아지자 신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늘 오빠의 결혼 소식은 많은 분들께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 아직도 저와 코요태 관련된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 오빠도 저도 코요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하늘 오빠의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뿐입니다. 다시는 지난 일로 상처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신지가 이해하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무대 공포증까지 생긴 당사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건 김구라건 이제 와서 그때는 기계적이었다며 변명만 하고 있네요. 우리 가요계의 인기 혼성그룹 코요태가 벌써 데뷔 24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신지와 김종민의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지와 김종민의 결혼은 연예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가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나이도 있는 만큼 결혼에 성공할지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옵니다. 신지 씨,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신지가 MBC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C는 신지가 3년 2개월 동안 진행해온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쇼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며 그녀를 하차시켰습니다. 방송사는 단순히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지는 싱글벙글쇼 DJ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은 뒤 마지막 방송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2년 2개월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난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씩씩하게 했는데 제작진이 나를 울렸다. 청취자 여러분, 늘 저희 편이 돼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싱글벙글쇼는 레전드 MC였던 송혜와 허참이 진행했던 51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강석과 김혜영이 30년 넘게 진행했지만 너무 오래 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출되었습니다. 이후 몇몇 DJ가 투입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차를 반복한 끝에 신지가 자리를 잡고 3년 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오던 중이었습니다. MBC는 최장수 프로그램의 상징성을 지닌 방송을 폐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지가 하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녀가 마지막 방송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 과정에서 MBC 내부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을까요? 우선 신지는 활발한 이미지와는 달리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라디오 DJ를 맡게 된 싱글벙글쇼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습니다. 2022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방송을 빠짐없이 진행한 신지는 싱글벙글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지는 맡은 프로그램과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코요테로 처음 데뷔했을 때 함께했던 두 남자 멤버는 지금의 김종민과 백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김종민이 합류했을 때 신지는 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종민이 코요테에 막 합류했을 때 신지를 짝사랑하던 소속사 사장이 이유 없이 김종민을 괴롭히자 신지는 매번 맞서 싸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활동에서 김종민을 빼겠다는 소속사 사장의 말에 종민 오빠를 자르면 나도 안 한다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김종민은 원래 가수들의 뒤에서 춤을 추던 백댄서 출신이라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녹음 중 작곡가가 그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덧씌우려 하자 김종민은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때 신지는 마치 엄마처럼 김종민을 챙기며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코요테는 높은 인기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신지는 하루는 울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신지는 신장이 손상되어 신장염과 급성 신우신염에 걸렸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지는 점점 몸이 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비만으로 오해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살이 찐 상태로 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시청자들은 그녀의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며 신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살도 많이 쪘고 신장 문제로 많이 부었는데 멤버들은 매일 나를 보니까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시상식에 나갔고 난리가 났죠. 부은 모습을 본 팬들도 놀랐고 솔직히 나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니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특히 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나에 대한 악성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어요. 내가 임신을 했다는 둥, 술에 빠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았죠. 결국 그날 이후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일주일 만에 체중이 7kg이나 줄었어요. 그렇게 급격히 살이 빠진 상태로 방송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을 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때 마음고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간신히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남자 멤버들이 군립대로 떠나 홀로 남게 되어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데뷔 이후 처음으로 혼자 활동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이 시기에 신지는 방송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출연했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출연자들이 여러 광고를 찍게 되었으나 신지만은 밉상 캐릭터 때문인지 광고 제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드라마에서 러시아 유학을 간다는 설정으로 하차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당시 함께 출연했던 이순재 선생님의 다방면에서의 도움으로 다시 마음을 잡게 되었어요. 신지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순재 선생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 덕분에 큰 힘을 얻었죠. 직접적인 연기 후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선생님께 배신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배역이 작아져도 끝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재는 신지가 가수인데 연기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지 씨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많은 마음고생을 겪었던 신지은은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멤버들 없이 솔로로 가수 활동을 계획하던 그녀에게 또 한 번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멤버들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솔로 활동을 하게 된 그녀는 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리허설까지는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본방송 무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결국 그녀는 그날 방송에서 마이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힘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안타깝게도 무대가 끝난 후 신지은은 무대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브라운관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며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텼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지은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전국의 행사 무대에 바쁘게 올랐으며 매일 싱글벙글쇼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대단한 투지와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가 오랫동안 진행하고 싶었던 바람과는 달리 MBC는 신지은의 싱글벙글쇼를 무참히 폐지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뉴미디어 환경 변화로 라디오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MBC는 강석과 김혜영을 내쳤을 때처럼 청취자층의 노령화와 새로운 젊은 청취자층의 유입 부족으로 청취율이 하락하자 젊은 DJ를 새로 투입해 청취자층의 확대를 노렸습니다. 몇몇 DJ들이 거쳐간 후 신지은이 자리를 잡아 청취율이 동시간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MBC 경영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싱글벙글쇼를 없애고 트로트 가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로트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몇몇 방송사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DJ로 투입해 그들의 팬덤에 기대어 청취율을 올리고자 하는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MBC는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손태진의 팬덤에 기대어 청취율을 올리고자 싱글벙글쇼를 없애고 신지은을 강제로 하차시켰습니다. 방송사가 인기 가수의 팬덤을 이용하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팬 대부분이 젊은 층을 이루고 있는데 MBC가 이들을 겨냥했다가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처음부터 강석과 김혜영을 왜 내보냈는지 의문입니다. 잠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신지도 3년 동안 많은 애정을 쏟았으나 결국 쫓겨나 다시 그녀의 원래 그룹인 코요테로 돌아갔습니다. 코요테가 25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지의 강한 의리 덕분이었습니다. 신지는 MBC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MBC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MBC는 그녀를 냉정히 내버렸습니다. 신지가 마지막 방송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MBC에 이런 숨겨진 사연이 있었는데 신지는 자신의 오랜 활동 비결을 코요테 멤버들의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남성 멤버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었지만 만약 걸그룹으로 데뷔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코요테가 해체되지 않고 디너쇼까지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신지는 코요테가 40주년을 맞이할 때 김종민이 환갑이 되는데 그때 잔치 디너쇼를 열어보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MBC는 신지를 버리지 않고 함께할 것을 믿었으며 그 감격적인 날까지 그녀가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수 신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